오늘은 트위치 넘버원 겁쟁이 핀민이 공포 탈출 맵을 진행한다고 해요. 가끔 깜놀싼 장면이 나오지만 대부분 핀맨 때문에 더 놀라곤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3, 2, 1 숫자를 세면 우리의 친구 댄스멍을 보고 있으면 된답니다. 그럼 귀여운 댄스멍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보아요. 주세요. 안녕. 안녕. 깜짝이야. 안녕. 반가워. 오늘 스킨이 좀 노출이 심하네. 나 왜 벗고 있지? 나 왜 벗었지? 아니 왜 오늘 시작부터 벗고 있어? 몰라, 난 벗은 기억이 없는데 누가 벗겨놨나 벌써 봐. 벌써 편해진 거야? 아니. 자다 일어나서 벗고 왔나 봐. 나 잘 때 벗고 자거든. 안녕. 이거 조금 보기 흉하다. 아니 좀 스킨이 좀 많이 보기 흉하다. 옷부터 입는 게 어때? 입고 올게. 나 아끼던 옷 입고 갈게. 그래. 잠시 후. 선생님. 예. 옷을 입긴 입으셨는데 그 속옷 아닌가요? 나 쌀까봐 기저귀 차고 왔거든. 준비성이 철저한 남자야.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하면 돼. 이대로? 자, 일로 와보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여기를 가면 시작이야. 이 맵을 탈출해야 돼. 부수고? 가면 되는 거야? 나부터 가? 가면 되는 거야. 너 먼저 가. 레이디 퍼스트. 이럴 때만? 아니, 이럴 때만 레이디 퍼스트 하면 어떡해? 내가 신사적으로 살아서. 여기 있다. 상자 있다. 레버 있다. 여기다 꽂으면 돼. 왜? 뭐야? 멈추래. 스탑. 야, 제일 짧게. 미친. 응? 아니야. 왜? 저 안 보여. 왜? 왜 뭐? 이상한 그림 있다. 눈알이 뽑힌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튜토리얼 끝날 거야. 가자. 이동 중입니다. 빠숑. 빠숑. 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설까? 내가 앞장설까? 아이고 말만해? 왜 한채 망설임도 없어. 나보고 앞장서라 그래? 뒤에서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 뒤에서 지켜주려고. 앞에 나오는 거 뻔하니까. 그렇게 소심하게 숨어가지고 쪼잔하게. 쪼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거 뻔하니까 뒤에서 뭐가 튀어나올까봐 뒤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절대 내가 겁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은 앞으로 가기 싫다는 거지? 내가 앞으로 갈게. 그래? 그러면 앞으로 가. 괜찮아.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희망 저택. 비명소리 났는데? 뭐임? 안에 누가 있나 봐. 저택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건가? 가보자. 일로 가면 돼. 앞에 보고 가. 어? 앞에 보고 가. 걱정돼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 앞이 흐려지고 있어. 저기 이 새끼야? 뭐야, 어지러워. 왜 때려. 사람을 찾아보자. 상상 있어. 여기 일기장이 있어. 1900X년 XX1 안녕, 나는 하연이야. 난 엄마랑 같이 살아.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질 않아. 엄마는 무뚝뚝한 편이야. 그래도 엄마와 나는 단둘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엄마는 잠시 일을 하러 나가셔. 무슨 일을 하시냐고? 나도 몰라. 엄마한테 관심이 없거든. 나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 라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하연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하연이는 집에 혼자 있대. 심심하겠다. 공부 게임 할 때 원래 겁이 그렇게 없구나. 방금 뭐라 할 게 없잖아. 뭐야? 소리. 광소리 안 났어? 뭐 터지는 소리 났는데 옆방에서? 아니 소리는 뭐 터지는 소리 났는데 문만 열리고 끝이네. 배고프지? 내가 빵 사왔어. 그때 500원 준 거 같다 빵 사와서 1000원. 혹시 말을 잘 못해? 오늘 혹시 아직 자다깨서 잠이 덜 깼나? 그치, 잠이 덜 깨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잠이 잘 안 깨가지고 덜 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치,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누가 놀래. 이거
안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열라면 레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 문 열려 있어. 아, 있어. 뭐야? 어, 아니야, 들어왔다. 열려 있는. 아씨. 날 인도해 줘. 아니 우리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문 소리야? 뭐가 열린 소리가 나는데? 뭐 문 열린 소리 나지 않았어? 방금? 아, 여기 열렸어, 열렸어. 뭐야, 문이 저절로 열렸어. 아야. 미안. 어, 여기 뭐 있다. 먹을 수 있어. 뭐 얻은 거야? 어, 떨어졌다. 아, 감사합니다. 가자, 앞장서. A 들어갈까, B 들어갈까? 오늘 진짜 스킨 마쳐서 애기 컨셉이야? 아니야. 혹시 쫄았어? 안 쫄았어. 그치? 쫀 거 아니지? 그럼 내가... 그럼? 어, 여기 일기장 두 번째 있다. 어, 두 번째는 네가 읽어줘. 1900땡땡년 땡월땡일. 오늘은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갔어. 정말 재밌었어. 엄마는 말씀이 적으셔서 내 말에 대꾸는 안 해주셨지만 계속 같이 놀았어. 정말 좋았겠지? 이게 끝인데? 주방으로 보이네. 딱히 먹을 거는 없어 보여. 앞장서. 와, 이거 딱 아, 내가 앞장설게. 내가 앞장설게. 아, 진짜? 어, 웬일? 그래, 가. 가. 어. 멈추라는데 여기? 어, 여기 아닌가 봐. 스탑 표시 있는데? 어. 여기 아닌가 봐. 그럼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여기도 없네. Don't even worry about it. 아, 여긴 어디지? 저택 아닌가? 일기장 읽고 레버 나왔는데 이거 안 먹었잖아. 아, 여기 열렸다. 어, 뭐야? 어, 그만 밟아, 미친놈아. 한 번. 아, 놀란 척 하는 거죠. 연기 잘하죠? 자, A 먼저 가야 되지 않나? 비 열었다. 비부터 아무것도 가나요? 없는데? 뭐야? 응? 아, 안녕? A 열어야지. 떨어졌냐?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 안 가? 갈 건데? 갈 건데? 갈 건데? 갈 건데? 근데 왜 올라왔어? 다시 내려가. 여기 A 갈 건데?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방에서 뭐 얻어야 되는데? 아, 여기 뭐 가면 이동된다길래. 아, 여기 안 가봤다. 여기 빨리 가봐. 안 놀랐죠? 그래, 그러면 나 어? 여긴 어디지? 뭐야? 여기 왔어? 어, 아니야 어, 여기 근데 빠졌는데 게? 뭐 있었거든? 일로 한번 와봐. 네, 내려가봐. 앞장선다며. 아, 내가 앞장설게. 갑자기 뭐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자, 여기 가줘. 여기 상자 있어. 앞장선다며. 어, 빨리 가줘. 일기장. 안녕,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걱정을 안 해줬어. 많이 아파서 울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 엄마가 죽은 게 아닐까? 유령인가? 어, 엄마가 그것이? 유령 아니야? 여기가 원래 길인가 봐. 어, 맞나 봐. 뭐였지? 잠깐, 기적이 아, 색깔 안 변했다. 가자.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밝기 좀 켤까? 화면에 안 보일 것 같거든, 사람들한테. 어, 이제 여기로 가는 거네. 어. 가자. 내려가는 길. 내려가. 밝기 낮추라고. 알겠어, 이 쌍놈의 새끼들아. 재질을 치랄 연병을 떠나. 아, 설마 그새 밝기 높였어? 아니지. 무서워서? 아니야. 그래. 앞장서 빨리. 응, 빨리 가. 나는 무서워서 앞으로 못 가겠어. 그래? 내가 대신 너가 무서우니까 가줄게. 일기장에 또 있어. 이번엔 너가 읽어줘. 일기장 4. 오늘은 엄마가 뭔가 이상해. 일을 나가신 다음 돌아오시질 않아. 무슨 일이 생기셨나? 오늘 엄마가 3일 만에 집에 오셨어. 엄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네. 행동하셨어. 우리 엄마는 어디 다녀오셨을까? 이게 끝이야. 엄마가 집을 나갔네. 엄마 아무렇지 않대. 엄마가 사춘기네. 밑에 부서졌네? 어디가?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해. 어? 왜 부서졌어? 어? 응, 앞으로 가자. 무슨 일이 있었나? 앞에서 좀비가 나타났어. 어. 엄청 무서운 좀비였어. 진짜 너무 무섭다, 그치? 아, 아니? 안 무서웠어? 나 무서웠는데? 나도 조금 많이?
응, 철장. 어, 가야 되네. 가기 싫게 생겼는데. 가, 가자. 어어. 가자. 너 왜 나보고 가? 아, 너를 보고 싶어서. 아, 진짜 집착하지 마. 빨리 앞에 보고 가. 아, 집착하고 싶어. 아, 이상한 데서 집착하지 말고 앞에 보고 가. 뭐야, 왜 이래? 아, 어깨 아파! 뭐야? 나 아무것도 못 봤어. 너가 앞장서서 가. 내가 앞장서서 가. 아, 나 어깨 담은 것 같아, 진짜로. 어깨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프지? 나 앞에 보고 가? 어디가 아파? 어, 여기 오른쪽에 사다리 있고 왼쪽 길은 뭘까? 어, 나 사다리로 갈래. 됐다. 어. 오빠 앞에 봐야지. 어. 어, 됐다. 어, 여기 아까 어, 뭐야? 이 방 뭐지? 여기야. 어, 뭐야? 여기 미안. 내가 뭐 밟으니까 움직였어. 여긴 어디지? 너무 어두워. 직진. 아니, 앞에 보고 가라고. 아. 어? 어? 발자국. 어, 너 먼저 가. 내가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 너도 좀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 응? 여기서 끊겼는데? 끊겼어. 계속 쭉 앞으로 가면 되는 건가? 계속 가는 건데? A few moments later.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 어디지? 나 보여?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어디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박찬호. 몇 살? 26살. 지금 뭐 하는 중? 공포 게임. 그래, 마저 합시다. 어. 어, 왔다. 어, 나왔다. 여긴 우리 집 모든 게 꿈? 아니야, 뭐야? 꿈이네. 꿈이었나봐. 내가 나쁜 꿈을 꿨어. 안 좋은 꿈이었어. 개 같은 꿈이었어. 기분 나빴어. 그냥 어, 작게 한숨. 나 그냥 한숨 잘. 아, 그래? 어? 어, 왜 그러세요? 어, 어디 있어? 어, 뭐야? 어이? 뭐야? 어디 있어, 오빠? 나? 내가 갔다 올게. 안 들어갈래, 서버. 아, 들어갈게. 아니, 들어와야지. 왔어. 어, 나 보이지? 응, 보여. 내가 이걸 읽으면 네가 하연이 있자. 하연이가 딱 봐 여자애 그래. 같거든. 일어나셨네요. 저는 하연이에요. 그래, 하연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니? 어른들은 없니? 지금 여긴 희망저택 1층 침실이에요. 여기 어른은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리고 여기 계속 이상한 것들이 보여. 빨리 나가고 싶어, 진짜. 아, 그건 전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요.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원래는 저랑 저희 엄마는 평범한 집에서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희 엄마가 조금씩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 고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돈도 벌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와 함께 여기 희망저택으로 왔어요. 여기는 원래 정신이나 신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너희 엄마 앞 무슨 일 있니? 처음에는 왜 글씨를 못 읽어, 글씨를. 무슨 문제 있으시니? 처음에는 그저 귀신이 보이신다고만 했었는데 3층 다락방에 다녀오신 뒤로부터는 저희 엄마의 몸을 뺏었다고? 엄마 몸을 뺏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마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쫓을 수 없었다. 와, 거기다가 그랬다. 엄마 내쫓으려고 한 사람들이 귀신에 홀렸다. 떠났다, 엄마. 아, 엄마가, 그랬다. 엄마는 귀신에 홀려있다. 와, 빙의가 됐다. 어, 엄마가 귀신이다. 막고 있다. 나갈 수 없다. 나가려면 저주를 풀어야 된다. 올라가는 길이다. 엄마는 2층에 있다. 엄마 2층에 있다. 귀신이다. 엄마는 귀신이다. 귀신에 홀렸다. 그리고 사람도 다 없고 우리밖에 한데?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응? 2층에 있으니까. 오케이, 하긴. 어? 괜찮은 거 맞지? 어. 저주를 풀고 한시라도 빨리 나가. 이번에 고기가 위가 아니라 아래일 것 같네. 그만할까? 즐겁니? 그만할까? 아, 아니? 괜찮은데? 진짜? 어. 그래, 그럼 가서 빨리 읽어. 괜찮니? 죄송해요, 갑자기 나와서. 너랑 나 바뀌게 되나 본데? 괜찮니? 괜찮아, 나도 놀랐어.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누가 귀에 담임 귀자. 하지마. 뭐야, 간질이 등에 뭐, 아, 어깨 담은 것 같아. 아. 그 어깨에 귀신 앉아 있는 건데. 하지마! 자, 이제 위로 가야지. 내가 한 번 앞장섰으니까 이번에 오빠 앞장서자. 어. 아, 치지 마!
야, 아무것도 없어. 3, 2, 어, 여기 상자 있다. 울어? 울어? 어디 가냐고. 아, 나와, 뭐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운영자님! 봉수님! 자유했다! 자유다! 오! 어, 여기 있다. 책가기 펜. 나는 엘리야. 나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정신병자 취급만 하지. 결국 내 가족들도 나를 믿지 못한 채 이곳으로 끌고 왔어. 어쩌면 여기가 귀신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다. 싫지만은 않아. 난 싫어. 여기에 어떤 모녀들이 들어왔어. 내 엄마는 내 옆방을 쓰고 딸은 다른 방을 쓰나 봐. 뭐, 별 상관없지. 다음 장. 난 상관 귀신에 있어. 대해 계속 알아봤어. 그 결과 나는 귀신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귀신을 없애버리는 데 필요한 게 특정한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드디어 열쇠를 만들었어. 여기에는 분명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진짜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해. 이걸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끝이야. 이 방일 거예요. 확실해요. 눌러볼래? 눌러볼래? 어, 이동. 어, 뭐야? 여기 표지판. 끝인가? 하연아? 어디로 사라진 거니? 나 때문에 모든 게. 누구지? 3, 하연이니? 2, 1. 뭔? 야, 하연이가 저렇게 생겼구나. 너 아니, 때문에 뭐... 그 아이가 도망갔어. 너 때문에. 어, 뭐야? 어. 새로 왔다. 어, 끝났나 봐. 어, 엔딩. 어, 제작 쿨바 이 스토리인가? 어. 처음부터 하연이가 말한 엄마의 이야기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였고 엄마는 하연이를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하연이를 희망저택에 가서 키우게 되었고 귀신에 빙의돼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하연이를 붙잡고 어? 희망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야, 하지 마! 치워줘. 아니, 이거 치워주세요. 아니 이거 보다 보면 적은. 아 치워주세요. 제발 치워주세요. 제발 치워주세요. 뭐 보다 보면 적은데. 아! 어머, 오른쪽 방 하연이 방 열쇠를 어머. 설치하면 왜? 엔딩 씨! 아! 아!